윤석열 정부는 독도 포기 정권입니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독도를 우리나라의 제외공간으로, 즉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초보적인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다, 국민께 사과했어야 합니다. KBS는 올해 1월 1일 지진 해일 예측경보 지도에 독도를 뺀 그림을 사용해서 지탄을 받았었는데, 2주 후에 14일 독도를 일본 경제수역 안에 있는 지도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국방부가 군 장병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해서 논란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 독도 만행도 역대 최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만행 제대로 사과하고 점검해서 국민께 보고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호위무사로 전락하다 못해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든다는 독재 정권의 안기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샤넬 화장품 받기 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실까요? 요일은 화수일 오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올백 받기 전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더구나 경호원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을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주거 침입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셀프 침입, 주거 침입을 사주하고 명품백을 챙긴 겁니까? 고발 사주에 이은 희대 침입 사주입니다. 또다시 해외 토픽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호위무사 신용에 경고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덮으려는 잔재주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